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럽의 주식인 빵값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온과 가뭄으로 작물이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전쟁 장기화까지 이어지면서 곡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사료와 음식료 업종이 부각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유럽의 빵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가뭄이라든가 전쟁 장기화 등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글로벌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뭐 유럽 전체적으로 18%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EU의 네? 회원국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헝가리 쪽에서 1년 사이에 65.5%가 올랐고요. 네. 빵의 나라 프랑스라고 하죠. 8.2%로 상승폭은 조금 네. 적었습니다. 한국도 이제 2분기에 고점을 나타냈던 국제 곡물 가격 3분기 들어가지고 조금 더 오를 것이다라고 이제 수입 가격이 반영이 되면서 좀 더 오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네. 약 16% 정도 상승할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식량 수급난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과거 이미 파종 시기를 놓친 것들이 본격적으로 수확 시기가 왔을 때 문제가 될 것이고 각국이 이제 식량 보호 무역 조치를 통해 가지고 주요 이제 밀이라든지 옥수수, 대두 등의 어떤 생산물을 수입 제한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국제 곡물 네.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제적인 곡물 가격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네, 네. 현황도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보시면 사실 최근의 수치를 보면 네. 곡물 가격이 사실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곡물 가격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 국내 입장에서는 사실 환율입니다. 곡물 가격은 낮아지었을지언정 네. 환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국내 수입이 80% 정도입니다. 우리가 외국의 어떤 수입 곡물을 네. 80% 정도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반영이 됐을 때 30에서 40%까지 곡물이 인상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국내 식음료 업체라든지 곡물, 사료비료 업체들이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도 세계적으로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라니냐 현상인데 네.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고 있는 적도 무역풍이 강해져 네. 동태평양의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으로 네. 계속 흘러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서쪽에서는 계속 그 가뭄 피해가 나는 거고요. 동쪽으로 보시면 인도라든지 중국 쪽에 홍수 피해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작황에 피해가 생기는 거고 네. 이런 것들이 곡물가를 인상시키는데도 계속 한몫하고 있다. 엘니뇨라든지 라니냐가 네. 뭐 2년 연속, 3년 연속으로 생기는 트리플 딥 현상까지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곡물 가격에 올 겨울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간밤에 밀 선물 역시나 두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환율도 오르고 네, 네. 가격도 오르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도 사실 수입 물가라든가 이렇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좀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보면서 대응을 네. 해보면 좋을까요? 가격 정가가 중요해 보입니다. 곡물가는 네. 세계적으로 안정화를 찾고 있을지언정 환율 자체가 지속적으로 킹달러를 유지할 거라는 어떤 전제하에 네. 가격 정가가 빠른 곳은 결국 식음료라든지 뭐 단체급식이라든지 이런 쪽을 하는 식자재 유통 쪽의 기업들을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중에서도 롯데칠성이라든지 CJ제일제당, 네. 뭐 CJ프레시웨이 등 CJ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이 80%고 급식 사업으로 한 2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CJ제일제당도 판가 인상을 굉장히 빠르게 하는 부분들 농심 자체도 최근에 네. 주요 어떤 생산품에 대해서 모두 가격 인상을 마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3분기, 4분기부터 반영이 되면 곡물가는 낮아지고 대신에 판가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 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가를 판가로 이전할 수 있는 업종군들을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타 자산관리 기동현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